네, 안녕하세요. 청욱씨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제가 가져온 것은 우리가 피구무늬하고 피구무늬 범람 그 향통하고 꽃병이에요. 쉽게 해서 이거는 좀 범람 꽃병인데, 이거는 웅정 그 연재로 써 있고 간지가 알다시피 화병이 간지가 두개다 웅정 연재로 써 있죠. 이거는 맞아, 웅정 연재로 써 있죠. 이렇게 보면은 범람으로 간지가 또 범람으로 썼네요.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예를 들면은 묘금을 해가지고 아주 그냥 그 관지가 웅정년 어제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걸 가져왔냐면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 조그만 거라는 것은 왜냐면 진품이 많다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중국에는 예전에 중국에 예를 들면은 좀 많이 약탈도 많이 해요. 유럽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이 그러다 보면은 도자기가 중국에는 많지가 않아요. 진짜 좋은 것들이 또 있긴 있겠죠. 그렇지만은 뭐 그런 큰 나라에서 물건이 많이 하는데 사실은 외국으로 다 반출되고 그나마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랄까 이제 나중에 가져온 것들 뭐 기업인들이고 우리나라 뭐 이제 일반인들이고 소장가 하시는 분들도 이제 가져오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문화혁명 때도 있잖아요. 이큰 도자기가 있는 것이 반동분자라 해가 부르주아라 해가지고 그 홍위병들을 안장쳐가지고 알다시피 사람을 무수히 많이 죽고 죽이고 그 다음에 그이 도자기 같은 거 아니면 뭐 예술인들 그림 도자기 그 부르주아라고 다 그냥 깨부시고 불태워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데는 그때 당시는 도자기들이고 예술품이고 많지가 않아요. 다 불태우고 깨부시기 때문에. 근데 이 조그만 것들은 이제 각집 북경 같은 데 아니면 그런 데 이제 집에 같은 데 보관하기가 좋잖아요. 왜냐하면 조그마하기 때문에. 근데 큰 기물들은 뭐 보관해내지 못했던 큰집 같은 데는 많이 뺏기고 많이 이제 파손됐다는 거죠. 그만큼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자체가 불순문자라 해가지고 그때 당시는 이제 공산당이 워낙 저 정권을 잡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갖고 있는 자체가 나쁜 사람이라 생각하고서 다 그때는 깨부시고 불태워버리기 때문에 중국에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조그만 것들은 우리가 예를 들면 소더비니, 폴리니, 가덕이니 보면은 조그만 기물들이 많이 나와요. 왜냐면 지품들이 도록바면 우리가 보면은 다큰 기물 같지만은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그 높이하고 고관이 나와요. 그러면은 그 사이즈가 어떨 때는 15cm 있고 20cm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보편성으로 이거 도록 같은 데 보면 크게 보이지만은 그 사람들 경매하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그 사이즈가 보면은 이렇게 작은 것도 많아요. 그러다 우리 시청자분들 모르고 그냥 이게 큰거 같이 생각하지만은 절대 작은 기물이 좋은 게 많고 진품이 많으니까 그거를 한번 잘 생각했다가 공부가 됐으면 좋겠네요. 이거 하시는 요 피구무늬는 진짜 보기가 너무 좋아요. 이거 알다시피 피구무늬가 그리고 웅정 어제라고 썼는데도 이 밑에 그 묘금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세월의 흔적이 있고 진짜 오래된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이거 보면은 이 피구무늬가 범람치고 너무 아름답죠. 이런 거 이런 거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보기 힘들지만은 갖고 있는 사람도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 피구무늬 뭐 접시도 있고 대접도 있고 잔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가치 느껴야 돼요. 그게 직접 보면은 진짜 그게 꼴동인지 아니면은 그게 우리가 예를 들면은 요즘만의 현대방인지는 우리 시청자분들 그 조금 공부했던 사람들은 벌써 느껴요. 보기만 하면. 육안으로 보면은 바로 느낀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유튜브 상으로는 한계가 없어요. 카메라가 대신 해주기 때문에. 근데 제가 요거를 갖고 이제 카메라 앞에 서 있지만은 저는 파는 게 아니라 우리 시청자분들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어차피 여기서 중국 사람은 다 팔라고 그래요. 어차피 일본 사람들 팔고 중국 사람들 외국에 팔라고 제가 인사동에 와가지고 지금 이 옥션을 하고 갤러리를 하고 있지만은 어차피 이런 거는 외국인들이 가야 제가 받는 거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뭐랄까 이런 거를 접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접한 사람들은 쉽게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이 그랬잖아요. 왜냐면 고기도 먹을 줄 아는 사람이 먹는다고. 예를 들면 외국 사람들은 이게 좋은 거 나쁜 걸 알기 때문에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자기를 한번 갖고 나왔으니까 조금이라도 공부가 됐으면 좋겠네요. 이것도 상당히 좋은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범람이라 하지만은 꽃병이에요. 근데 상당히 이것도 옹정, 이건 옹정 연재라고 써요. 이건 어제로 썼는데 옹정 연재. 이 꽃병이 너무 아름다워. 이게 사이즈가 한번 보면은 사이즈가 이거 안 됐죠. 작은 것들. 요거 피구무늬는 높이가 13.5. 요 지름이 한 5cm 되네요. 요 꽃병은 높이가 한 12.5. 요 지름이 한 1.8쯤 되네요. 그러니까 요런 거
제가 왜 갖고 나왔냐면, 우리 시청자분들 또 보셔야 할 것이 뭐냐면, 진짜 이런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니까, 이런 병은 진짜 좋은 게 많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보셨다가, 이런 거는 진짜 보면은 여기다 반지, 보세요. 묘금에다가, 연지용에다가, 황지에다가, 녹유에다가, 모든 것이 채색이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희문으로 해가지고 돌렸고, 이 조그만데 불과 13.5cm 되는 것이 이렇게 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이런 도자기가 명품이고, 좋은 도자기니까 잘 보셨다가, 이 조그만 것들이 진품이 많다는 것을 그만큼 중국 사람들도 알아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도 알고. 항상 보면은 좋은 도자기는 우리 시청자분들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 좋은 도자기, 조그만 도자기도 좋은 게 많으니까, 관심 있게 보셔가지고 좋은 도자기를 만났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우리 청국씨 이거 보여드리면 우리 시청자분들의 더 앞으로 좋은 도자기 만나려고 이거 보여드리고, 우리가 사실은 유튜브를 하니까 중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우리는 또 오늘 또 외국인 두 팀이 왔었는데 상당한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 저도 우리 의아한 게 많아요. 왜냐면 그 사람들 너무 많이 아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도자기가 내거 진품 뭐 가품 그거 떠나서 보면은 누가 인정해주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는 그 사람들이 외국 만인들이 10명 사람들이 다 거의 인정해줘요. 9명, 8명이 인정해주면 그는 좋은 도자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아시고다 너무 자기만 만족하지 마시고 한번 밝은 데서도 보고 또 이렇게 다시 저 공부 좀 컴퓨터 보고서 그다 물건하고 비교도 해보면 많이 공부가 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물건 만났으면 좋겠네요. 그럼 감사합니다.